이 전가였자. 여기가 어딨지? 유치원 아니 유치원 아 맞다 집 가야 됐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맹꾼은 안 오는 거야? 에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치 대태가 몇 시지? 지금? 응. 나 시계 못 봐. 저 뭐라 쓰이는 거야? 어쨌든 꽤 됐어. 금방 오겠지 뭐. 얘 또 유치원 길 까먹은 거 아니야? 아 늦었다 늦었다. 내구 왜 이제 오냐? 아, 유치원 갔다 놓고 깜빡했다. 또 야. 까먹었어? 야 맨날 오는 길인데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너무 참 신기하다. 맞다 맞다 까먹는다. 맹구는 정말 바보라니까. 화장실 이럴 수가. 화분 안에 꽃이 갇혀있다. 내 똥도 지금 엉덩이 안에 갇혀있는데 구해주겠다. 구해줬다. 아이고 아이고 맹구야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어? 아휴 다음부터 조심해 알겠지? 어? 너 뭐하고 있어? 화분 깨뜨리고 있다. 아니 너 화분을 왜 깨뜨려? 선생님이 잘하는 짓이라고 칭찬해줬다. 아이 그 잘하는 짓이 그 잘하는 짓이 아닐텐데. 맹구는 역시 바보야. 에이 맹구 맹구 바보 또 사고를 쳤구만. 아 맞다 화장실. 선생님이 알림장 적으라고 놔뒀네. 알림장 적어야지. 왜 그래? 뭔 일이 있었냐? 아니야. 잘못 들었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뭐지? 뭔데? 왜 우는데? 아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안 했다. 앵구는 진짜 바보라니까. 야 늑대야 근데 이게 자꾸 무슨 소리가 나지 않냐?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야 여기 맹구 누워있어. 왜 이래? 맹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맹구 이상해. 맹구야 왜 그래? 숨 쉬어 뭐? 숨! 잠수놀이. 내 말이 다 맞아. 알겠지? 맞아 맞아. 틀리진 않았는데 틀리긴 했어.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오 깜짝아! 어 뭐야? 뭐야? 어 뒤에 뭐야 이거? 뭔가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어제 아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다. 어? 무슨 일? 어제 내가 짜요 짜요를 먹었는데 오 짜요 먹었는데? 먹었는데! 오 먹었는데? 짜지 않았다. 에? 짜요 짜요가 짜지 않았다. 아니
짜요짜요는 원래 안 짠데. 난 못 들은 걸로 할래. 심심하다. 심심하고 졸렸다. 아 얘들아. 어? 왜? 얘들아 혹시 오늘 유치원 끝나고 시간 있냐? 오늘? 시간 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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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아 있어. 우리. 시간 맞아. 있어? 시간은 아껴 써야 된다고. 재수없어. 뭐라? 속이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 맹구가 바른 글쓰기 상에서 참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우와! 우와! 맹구가? 맹구? 아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아니 맹구야. 어? 너 글도 못 쓰면서 어떻게 상을 받았어? 아니 나 그냥 참가만 했을 뿐인데 막 상을 막 줬다. 야 그럼 맹구야 너 다른 상도 탄 적 있어? 요전에 그 발표상도 받았고 그림상도 받았고 그냥 내가 참가하면 그냥 모든 상을 다 받는 것 같다. 어? 말도 안 돼. 세상에 거짓말이지? 맹구는 이렇게 멍청해 보여도 의외로 똑똑하구나. 맹구? 맹구 지금 아까 없는데? 어디 나갔어? 맹구 없어? 아 그러면 내가 방금 옆방에서 들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뭔데? 무슨 얘긴데? 글쎄 맹구가 사실은 천재래. 맹구가 무슨 천재야? 맹구는 바보야. 그래 바보인 척하는 천재라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 어? 아니면 그러면 맹구가 왜 바보인 척을 하냐? 맞아. 이것도 내가 들었는데 사실 맹구가 간첩이라서 그렇대. 뭐? 맹구가 간첩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맹구는 맞아. 간첩이 유치원 왜 있냐? 맞아. 멍청하단 말이야 맹구는. 그런가? 그래 맞아. 걔도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걸걸.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지. 자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 자 오늘 유치원에 특별히 준비한 철인 사전 경기를 할 거예요. 진짜 잔인하고 무섭고 위험할 것 같아 개꿀. 자 오늘 1등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철인 사전 경기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구름다리를 건너고 늪지대를 지나 미끄럼틀을 지난 다음에 아주 무서운 선인장을 피해서 내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경기 시작할게요. 3, 2, 1, 고! 고시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맹구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엄청 빨라지? 아 거미줄. 빠진다. 푹푹 빠진다. 지나갔다. 도착했다. 1등했다 1등! 나 먼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우와... 야 맹구가 근데 언제부터 저렇게 펄펄 날라댕겼냐? 그러니까 말이야. 야! 근데 뭔가 북한에서 넘어온 아까 그거 말했던 그 북한 그거 사람 같지 않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래, 애들이 그런 얘기했다고! 내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감첩들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빨리 날 수도 있대.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맞아 맞아. 맹구가
맹구가 진짜 그러면은 간첩인 건가? 어? 이거 진짜라니까 맹구. 내가 볼 땐 맹구가 자기 자신을 간첩인 걸 숨기려고 바보인 척을 했던 거야. 이제는 확실해졌다고? 맹구는 간첩이야! 맞아. 자, 맹구 어린이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아, 알겠다, 알겠다. 선생님이 오늘 맹구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선생님실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아, 알겠다, 알겠다. 뭔가 맹구가 어? 간첩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맹구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분명히 혼자서 왔을 리는 없어. 분명히 조력자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수상해 아까 맹구를 데리고 나갔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도 따라가 보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깨지 않게 조심히 가자. 그래. 우리 스파이야, 스파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동무님께선 이번에 맹구 동무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우. 넬레넬레 움직이고 이카치. 네네, 당신 같은 경배사를 뭘 한다고 그래. 우리 같은 북조선 인민들은 얼음 모성이를 먹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일로 남조선 잡는 건 일도 아니라 그래. 네네, 남조선을 먹고 말아야지. 진짜 간첩이었어, 맹구가. 예, 저 선생님하고 맹구가 간첩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처형당할 거라고. 내가 때문에 죽을 거야. 도망가. 도망가. 맹구야, 이 정도면 말이야. 이번에 나가는 유치원 북한말 잘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탈 수 있겠는데. 아, 금상이다, 금상. 아예 맹구는 정말 평소에 바보 같아도 이렇게 상 타는 거에 대해서는 천재라니까. 하하하. 상이다, 상.